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정발산동에 있는 돈가스집 몽화에 방문했습니다. 몽화는 율동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월요일은 쉬고 영업시간은 브레이크 타임 없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으로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 손님이 많았습니다. 돈가스는 생돈가스, 경양식 돈가스, 치즈 돈가스, 매운 돈가스가 있고 소바와 우동 메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가스와 면을 합친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수제 돈가스와 자가제면 소바로 유명한 집이라서 돈가스와 소바, 카레라이스가 함께 나오는 소바 점보 세트를 주문합니다. 소바 점보 세트가 나옵니다. 주문한 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쟁반에 돈가스와 소바, 카레라이스가 함께 나옵니다. 골고루 먹을 생각에 즐거워집니다. 고기를 두드리지 않아 두껍고 튀김의 색깔이 좋습니다. 미리 잘라져 있어 편한 것이 좋습니다. 노란 그릇에 소스를 담아 찍어 먹는 형태입니다. 양배추를 채썬 샐러드가 함께 나옵니다. 소바입니다. 소바면은 판이 아닌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은 면을 직접 만들어 쓰는 집이라고 합니다. 소바가 담긴 그릇에 찌를 부어 먹으면 됩니다. 카레라이스입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로 보이고 소스가 예쁘게 담겨 있어 보기가 좋습니다. 깍두기는 잘게 잘라져 있습니다. 먼저 돈가스 소스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소스는 직접 만든 소스로 보입니다. 돈가스를 먹어봅니다. 돈가스의 단면을 보면 고기가 두껍고 튀김옷이 얇은 것이 보입니다. 소스를 찍지 않고 먹어봅니다. 밑간이 약한 편이라 소스를 찍지 않으면 심심합니다. 돈가스의 단면이 닭가슴살처럼 보입니다. 고기에 지방이 없는 편이라 조금은 퍽퍽합니다. 소스를 찍어 먹어봅니다. 양배추는 신선하고 수분이 많습니다. 소바를 먹어봅니다. 간 무와 와사비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양을 직접 조절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말라있는 면에 쯔유를 부어줍니다. 소바를 쯔유에 풀어줍니다. 간 무와 와사비도 국물에 풀어줍니다. 면이 점점 살아납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윤기 있는 면이 보기 좋습니다. 쯔유를 먹으면 소바가 탄력 있게 넘어갑니다. 쯔유가 자극적이지 않아 좋습니다. 돈가스의 단면입니다. 튀김옷이 얇은 편이라 고기의 맛이 많이 느껴집니다.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고기에 지방이 없어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이 어울립니다. 소바는 직접 만든 면이지만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카레라이스를 먹어봅니다. 그릇의 크기는 보통 공깃밥보다 작은 편입니다. 카레의 점도를 확인합니다. 밥과 섞어 먹어봅니다. 카레는 약간 매운 편입니다. 한 번 더 먹어봅니다. 돈가스 한 조각을 카레에 찍어 먹어봅니다. 카레 돈가스를 먹는 느낌입니다. 면과 함께 파가 씹히면서 아삭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카레라이스는 맵기를 골라 주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소스를 찍습니다. 바삭한 튀김과 고기가 잘 어울립니다. 돈가스의 단면입니다. 지방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가스 한 조각을 세 입에 먹으면 적당합니다. 이제 소바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카레와 밥을 들어봅니다. 매콤한 카레의 끝맛이 좋습니다. 튀김옷이 살아있어 좋습니다. 지방이 없어 소스 없이 먹기엔 퍽퍽합니다. 마지막 소바입니다. 남은 면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간 무가 쯔유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톡 쏘는 와사비가 코를 찡하게 합니다. 돈가스를 카레에 찍어 먹습니다. 소스가 두 가지인 느낌입니다. 카레라이스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튀김옷이 끝까지 바삭합니다. 고기가 두꺼워 씹는 맛이 좋습니다. 마지막 카레라이스입니다. 싹싹 긁어 마무리합니다. 소바 점보 세트를 다 먹었습니다. 돈가스와 소바, 카레라이스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구성이 좋습니다. 돈가스는 지방이 적은 고기를 사용해서 퍽퍽합니다. 튀김옷이 얇아 바삭함이 살아있습니다. 소바는 돈가스와 잘 어울려 구성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자가제면이라기엔 평범합니다. 카레라이스는 약간 매콤한 편으로 밥과 잘 어울립니다. 카레의 매운맛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레는 돈가스를 찍어 먹기도 좋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다른 메뉴도 기대를 갖고 다음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